손흥민 선수가 티처가 돼가지고 한번 가르쳐보는 시간에 대해서 해볼 텐데. 잠시만요. 이게 가면 되나요? 잠시만. 어지러워요. 이거 리본? 못하는 게. 리듬체조 국가대표 송지인입니다. 최근에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1등을 하게 돼서 올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됐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스크라이크에서 준비한 컨텐츠는 송지인 선수가 티처가 돼가지고 한번 가르쳐보는 시간에 대해서 해볼 텐데. 네, 근데 팔이 파이시 현재 치어리더계 그냥 일장 안지현 선수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어리더 안지현입니다. 안지현 치어리더가 얼마나 조금 잘할 것 같은가요? 끼도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춤을 잘 추시니까 리듬 체조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술 점수가 있는데 이제 표정이랑 표현을 잘하면 점수가 덜 깎입니다. 오, 표정으로만 해도 되나요? 그러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 사실 막 리듬 체조 하고 싶고 발레리나 하고 싶고 이런 꿈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 기회로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갈 것 같아서 제대로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요? 아,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다리는 저도 좀 찢어져요. 근데 앞으로는 안 돼요. 아, 잠시만요. 이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처음에 바닥 짚고 있다가 뒷다리 먼저 아 뒷다리 올리고 뒷다리 올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 올리는 거야? 차라리가 찰스 잠시만요. 오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가면 되나요? 자, 이제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일단 리본을 그려볼 동그라미를 여기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네, 위로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걸리거든요. 아래로 오오오오 좋네. 크게 그려주세요. 진짜. 근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표정은 어떻게 신경 써야 돼요? 힘주면? 이제 파도 파도는 얘는 파도?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리본. 지그재그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위로 좀 크게 그려주셔야 돼요. 머리 위로
네, 크게. 왜 묶였어요? 어떻게 묶인 거예요? 이게?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은 묶이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그려요. 오! 되고 있어요? 나 네, 완전 잘 되고 있어요. 아까 배웠던 걸 응용할 건데요. 이 상태에서 팔을 위로 돌려. 네, 맞아요. 아, 이렇게? 네. 근데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크게 그려주세요. 안 돼요. 좀 천천히 하면은 걸리거든요. 그냥 빨리? 빠르게. 이렇게? 네, 맞아요. 많이 묶이셨네요. 저는 계속 끈이 묶여요. 이게 더 약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끈이 이렇게 똑같이 묶여 있는 거 봐요. 이렇게. 이거는 왜 묶이는 거예요? 이제 뭐 일정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뭐 이제 잘 못해서? 잘 못해서 그런 거래요. 묶인 채로 작품을 하면 안 되니까요. 작품이 점수를 못 받아요. 아... 빵점이에요. 아니. 그다음엔 잘 리본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넘어질 거예요. 잠시만요, 선생님. 어떻게? 이걸 한번 그때마다 한 발씩. 어지러워요. 이거 리본이 지금 색깔이 너무 알록달록해가지고.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어떻게? 한번 그때마다 한 발씩 가주시면 돼요. 네,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동작이 필수 동작입니다. 필수 발란스, 턴, 점프인데요. 발란스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리본 놓고 딱 서서 다리 하나 이렇게 올려 들어서 1초, 2초? 네, 준비 자세가 이렇게 다리 바깥쪽으로 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앞다리를 구부리고 뒷다리는 펴주시고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왼쪽 다리를 앞으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많이 돌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이렇게 아까 이거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밸런스를 하고 앞다리 구부리고 발가락은 바깥으로. 네, 그 다음에 돌면서 리본 같이 달려주세요. 아, 던져 가봐. 읽어보세요. 잠깐만, 다시 가지고 오는 거. 그거 해볼까요? 네. 이걸 처음에 끝에 잡고 던질 때 팔을 앞으로 돌리면서 위에서 놔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다음은 다시 돌아오는 거기 잡고 돌리면 이렇게 놔주면 돼요. 이거 맞아요? 한번 맞아가지고 어떡해? 한 번에 돌려야 돼요. 얘가 던져져서 바닿게 닿는 순간 당겨야 리본이 돌아와요. 어떻게 나지? 이게 힘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배운 거 써먹어야 돼. 실수도 실수 같지 않게. 오케이. 리본이 되게 많이 꼬이셨네. 이거 이름은 빵점이래요. 근데 이거 리본 거의 빵점이죠. 세 개나 먹겠어요. 어떻게 실격인가요 혹시? 실격은 아니고요. 나가야 돼요? 하다가 묶인 채로 하면은 뒤에는 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풀어요, 자연스럽게? 풀거나 예비수고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묶은 게 안 보이게끔 빠르게 돌리면서. 네, 티 안 나는 거는 괜찮아요. 그대로도 괜찮아요. 저는 티 안 나는 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방금 네. 거의 내 팽기 치셨는데? 화나신 거 아니죠? 안 화났어요. 근데 약간 다리 이렇게 찝으시더라고.
못했어요. 너무 심취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할게요. 하트.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제 작품명은요 네 글자로 표현했어요. 엉망진창. 근데 야, 웃으시면 안 돼요. 엉망진창 속에서 이제 예술 작품이 태어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엉망진창 같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자체가 약간 제 기술의 네.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난도, 예술, 창의성을 봤는데요. 이게 떨리네요. 예술은 진짜 너무 잘하셔서 표정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예술은 40점 만점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도 제가 안 알려준 것까지 스스로 터득하셔서 네. 동작을 만들어내셔서 창의성도 만점입니다. 오! 여기 너무 후한데요? 그 다음에 난도는 살짝 아쉬웠어요. 네, 그렇죠. 완벽할 순 없죠, 맞죠? 예술을 네. 그걸 예술로 채워주셨고 네. 난도는 30점 만점에 27점입니다. 27점. 오, 좋습니다. 그래도 30점 만점 27점이면은 그럼 총 97점인 거예요? 네. 진짜 이 정도면 리듬 체조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냥 너무 재밌었고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리듬 체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배워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아시안 게임을 제가 나가게 됐는데요.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 축하해요.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 1, 2, 3, 4, 5, 6, 7, 8. 앞에 분 좀 빠르죠? 거기 부분. 5, 6, 7, 8. 5, 6, 7, 8까지.